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사회의 일원인 컴퓨터, 좀 더 전문적인 말로는 호스트에게 도메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도메인 네임을 붙임으로써 IP 주소를 기억하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으로 컴퓨터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IP 주소를 변경해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함을 얻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컴퓨터에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여러분이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서 공부해 볼 만한 주제들을 알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이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해 왔어요. 내가 직접 네임 서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DNS 통신 규칙이 만들어진 직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DNS 서버인 바인드를 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DNS 서버예요. 이후에 바인드는 대표적인 DNS 서버로 군림하면서 DNS 서버의 표준처럼 사용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DNS 서버가 있습니다. DNS 서버를 자신의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DNS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DNS 서버를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 연결된 로컬 DNS 서버부터 서버의 IP를 알려주는 DNS 서버까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서비스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서비스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다이나믹 DNS라는 것에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의 IP는 변경돼요. 왜냐하면 IP는 귀한 자원이거든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노트북이라면 더욱 자주 변경될 것이고요. DDNS, 다이나믹 DNS를 이용하면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DNS 서버에게 변경된 IP가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나의 컴퓨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서버의 끊김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버를 자신의 가정에서 IP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웹서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통신을 할 때 HTTP가 아닌 HTTPS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사이트를 누군가가 속여서 피싱을 하는 나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차단하는 기술을 HTTPS 또는 SSL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SSL을 이용하시면 SSL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인증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위조된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차단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인증서가 무료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매우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웹2 도메인 네임 시스템 수업에 기반한 더 많은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